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준의 곤충 채집입니다. 오늘은 미니 텃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적겨자랑 상추를 심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구성품으로는 자, 이렇게 무노양 배양통, 플랜더, 물받침대, 씨앗 두 종, 부직포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이걸 모를 수도 있어서 아빠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만요. 자, 그리고 자, 적겨자랑 상추가 있는데 제가 적겨자에 싸먹는지 상추에 싸먹는지 모르겠거든요. 응? 영양분이 가득한 배양토로 적겨자와 상추를 직접 재배해서 드세요. 네, 그렇고요. 자, 일단은 구성품을 보자면 이게 무노양 배양토. 이게요. 그 다음에는 씨앗 두 종. 이게 아마 부직포 같은데요. 자, 어쨌든. 자, 설명서가 있을 텐데. 네. 재배 방법이 여기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화분 바닥에 구멍에 부직포 끈을 끼우고 동봉된 배양토를 채워주세요. 부직포에 끈이 있어. 끈? 여러분 잠깐만요. 끈이 없는데요? 아빠! 야, 지금 아빠님이 오고 계십니다. 아빠는 식물을 아주 좋아해서 이런 거는 다 알거든요. 근데 이게 잠깐만요. 아, 여러분 이게 여기다가 그냥 끼우래요. 그냥 끼우고 여기 안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끼우고 이게 안에다가 배양토를 넣었는데 배양토 한번 부어볼게요. 자, 배양토를 떠서 이게 안 뜯어지네. 가위로 뜯고 오겠게. 자, 가위를 갖고 왔거든요. 자, 가위를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안 잘라줘. 됐어. 그냥 살짝 걸려주고 그냥 배양토를 다 채우면은 근데 잠깐만. 과습 혹은 일조는 부족으로 인하여 웃자람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배양토는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한번 시작해서 후 부족한 배양토를 보충하시고 씨앗만 따로 구매해서 재배해주세요. 한번 배양토를 잠깐만. 배양토를 채워주세요. 자, 배양토를 다 채울게요. 잠깐만요. 동봉된 배양토를 채워주세요. 여기 선이 없기 때문에 배양토를 넣어줍니다. 이게 그 배양토인데 배양토를 넣고 있죠. 자, 이제 다 넣었죠. 이거를 조심히 펴줍니다. 동봉된 배양토를 넣어줍니다. 다 넣어주세요. 네. 그냥 다 넣어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그 책상에 깔린 거는 재사용이 가능한데. 이거. 다시 이거 주워서 하면 되겠죠. 하나 넣고, 이렇게 또. 살모시 펴줍니다. 펴주고 물을 갖고 올 건데 뭘로 하지? 물을 뿌리는 거야? 부어야 되는 거야? 잠깐만요. 물을 부는 거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물을 가져왔거든요.
여기 불이 있는데 이걸로 저는 뿌릴게요. 이게 더 세게 세게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뿌리겠습니다. 이게 또 많이 나와요. 이게 짠. 자 물을 한번 뿌려봅시다. 네, 꽤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뿌려? 하나 둘 셋. 잘 파이프를 해주고 뭐야? 아 물이 부족해요 여러분. 물 좀 채우고 오겠습니다. 자 물 채우고 왔습니다. 와 빨리 채우고 오나요? 자 뿌려볼게요. 완전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뿌려줍니다. 콧부재 겁나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됐다. 우와 완전 잘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것.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게 단점이 계속 펌프질을 해야 돼요. 자, 자, 오케이. 그럼 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다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거의 다 됐고요. 자 이제 자, 씨앗을 넣을 건데 3 뱅토에 물이 충분히 숨었을 때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촉촉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냥 부어버리자. 그냥 부어버려요. 이거 너무 짜증나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부어버려. 다 빼고 부어버리자. 아니 잠깐만요. 이건 부어 와야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으이째. 아빠가 오셔가지고 지금. 차에 갔다 오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어짜 으이 짜짜짜짜짜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자 이제 으아 진짜 밭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모자지 숟가락으로 좀 섞어주겠다 여기는 섞는 게 안 나왔지만 전 섞을 겁니다 잠깐만요 숟가락을 가져올게요 자, 일회용 숟가락 가져왔고요. 자, 이걸로 섞어주겠습니다. 오, 쉣. 신문지 깔고 해야 되네. 잠깐만요. 오늘 준비물은 도대체 거의 다 준비했는데 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나? 많이 준비했는데 무슨 이런 이상한 것만 필요하냐고. 아 진짜. 일단은 이렇게 그냥 가루들을 이렇게 뭉쳐주겠습니다. 찹쌀떡 같이. 자, 찹쌀떡 같이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 신문지 깔고 하세요, 이거. 이거 진짜 작업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이거. 에이, 저거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이게. 어, 진짜. 우리 타란툴라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배양토가 다 완성됐으면은 있는 숟가락에 있는 것까지 긁어서 어느 정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기 있는 배양토들 있죠. 자 이렇게 딱 받침을 해준다. 이것들을 이렇게 쫙 모아서 여기서 쫙 모아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없애줄 거예요.
없애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뭘할 거냐면은 뭐라 하냐면 일단은 평평하게 펴줍니다. 여기가 진짜 이상해. 이렇게 평평하게 펴줍니다. 저는 씨앗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씨앗을 넣을 건데 씨앗이 있는데요. 적겨자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겨자랑 그 상추가 있습니다. 씨앗 오오 여러분 상추 씨가 특이하게 생겼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좀 특이하죠? 이게 상추 씨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적겨자. 흔히 보던 동글동글이가 아니고 이거는 약간 빨간 빛이 도네요.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작았어요. 여기서 작게 보이는데 뭐. 자, 어쨌든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어 보겠습니다. 자, 5에서 10cm. 잠깐만요. 5에서 10mm로 깊이로 고르냅니다. 10mm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아직 초등 3학년이라서 아직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이, 말해버렸다, 나이를. 괜찮아요, 뭐. 나이 상관없어요, 뭐. 자, 어쨌든 평평하게 해줄. 밭에다가 뭘할 거냐면은 이제 씨를 넣어야죠. 5mm에서 10mm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빠한테 부탁을 할 거예요. 아빠! 잠깐 정지. 자, 여러분 지금 아빠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여기 상추 여기 적겨자 이렇게 반대편은 여기는 적겨자 해서 이 선을 이렇게 약간 해주겠습니다. 아빠가 딱 해주고 있고요. 8개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개? 오케이 6개. 약간 굴을 넓혀야 돼가지고 이게. 네 됐고요. 이제 씨앗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몇 개씩 넣을 수 있잖아. 잠깐만요. 아빠, 잠깐만요. 아빠를 조금 3cm에서 5cm 넓이로 다시 아빠가 고쳐줬거든요. 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선이 있어요. 선이 있다고 하는데 선이 있는데 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 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본격적으로 우리 주인공들 씨앗이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뜯어볼게요. 오, 상추 씨앗은 대략적으로 3mm 정도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추 씨앗돌이가 이렇게 숨어있네. 자, 적상추? 아, 이게 상추인데, 적상추라가지고. 일단은, 두개 먼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이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하다. 자, 그러면 심어볼게요. 자. 짠. 예. 넣었나? 넣었다. 다음에 두개 넣었으니까 이제 많이 넣어야겠죠. 이렇게 세 개를. 여기 떨어졌다. 네 개를 넣어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넣고 또 하나만 더 넣는 거. 아, 두 개 다 넣을게. 아니다. 아, 하나다. 하나. 진짜 뭐야? 이상한 데로 가요. 얘가. 이리 와. 안 잡혀요, 얘가. 됐고 이제 이 하나는 어디 갔지? 자, 잠깐만요. 얘가 안 들어가가지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싹을 틀고 할 거예요.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적겨자. 네, 적겨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적겨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적겨자는 대략적으로, 응? 1ml? 그 정도? 아니야. 어쨌든 겁나 까매요. 약간 빨간빛이 아니라 갈색. 근데 약간 빨간빛이 돌기는 하는데 겁나 겁나 잠깐만요. 아, 망했다. 적겨자 망할 것 같아. 아이고 어떡하지. 적겨자 맞겠죠? 네, 맞습니다. 적겨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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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넣고 됐다. 자, 남은 거는 이 비닐봉지 안에다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와 진짜 적겨자 씨야 완전 작아가지고 다 도망다니고 있어 얘는. 완전히 그냥 겁나 작은데. 적겨자 씨앗을 따로 구매해가지고 하는데 적겨자 씨앗이 또 어디 파는 거야 진짜. 와 진짜 엄청난 노다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가네. 빨리빨리 합시다. 자, 됐고요. 그리고 약간 메꿔주래요. 약간만 메꿔주고, 약간만 메꿔주고. 다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안녕.